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바로 연천에 우리 채니 아빠 형님네 또 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식용곤충 농장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볼 친구는요 군뱅이입니다. 군뱅이 바로 흰점박이 꼬무지 유충인데 그 친구 말고도 장수풍뎅이 유충이라고 해서 중금속이 0.몇%였지 그 이하로 떨어진 톱밥만 먹고 자란 식용곤충만 이제 식용으로 가능은 한데 제가 전문적으로 식용곤충 농장에 와서 얻어다가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기리. 이거 한번 살짝 해도 되나요? 이거는 큰 거고요. 야 이게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게 삼명 유충입니다. 이게 등으로 기어다니고 얘네들 생명력이나 성장속도가 굉장히 빨라가지고 사장님 그 정도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야 이거 사실 저도 농장이 있긴 한데 저는 식용으로 안 키워서 먹으면 안 되고요. 여기 사장님은 이제 먹어도 될 수 있게끔 살구를 해가지고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야 엄청 발발됩니다. 네, 우리 비경하게 좀 해줘. 그 만두가 문다고 해요. 당당하게 가면 안 물걸요? 당당하게 가면? 네. 오케이 먼저 당당하게. 와 이거 생각보다 많이 주셨는데요? 아 많아요. 이게 저 봤을 때 야. 30마리 될 것 같아요. 그죠? 이 정도면은 뭐 탕수육 같은 걸 먹어도 되고 네? 아니면 그냥 구워 먹어도 되고 어차피 부리님이 비위가 좋으셔서 아마 다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자 여러분들 이제 식용곤충인 이 흰점박이 꽃무지를 튀겨가지고 먹어보려고 합니다. 이게 고단백이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간에 좋고 피부에 좋고 당뇨에 좋고 농력 여자들 여성분들 농력 내가 먹어야겠네. 나는 안 먹어도 되겠네. 자 여러분 이제 이 곰뱅이를 잠깐만 똥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여기 꼬리를 잡고 얼굴부터 이 손가락 있는 데까지만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굴부터 먹으라고? 얼굴 떼고 먹은 거 아니야? 아니 얼굴 같이 먹어요. 저 같이 먹었었어요. 먼저 보여줘. 저 드시고 보여드릴게요. 그 몸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냥 다 털어 넣으셔도 돼요. 밥 먹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참고로 여러분 방금 김치볶음밥 먹어서 지금 속에서 발효되고 있습니다. 네. 안 찢으시죠? 되게 찔겨요 이거. 그 새 거로 못 먹는다니까요. 나요. 무슨 맛이 나요? 욕 같은 맛. 근데 이게 제가 먹어봤는데 이게 탕수육으로 튀기나 그냥 먹으나 무조건 이게 터져요 안에서 액체가 나와요. 아 진짜? 어 저 네. 튀겼을 때 안 나왔는데. 어 저는 나왔었어요. 저 탕수육 먹어봤었거든요. 덜 튀긴 거예요. 그런가? 오늘 제대로 된 거 한번 드셔보세요. 이게 남자한테 그렇게 좋대요. 아니, 그게 아니라요. 이거 한 다섯 마리 먹으면 구독자 5천 명 오르나. 아이 아이 당연한. 5만 명 오르지. 아이 신임 유튜버. 이게 몸에 좋은 거라서. 진짜 다섯 마리 먹을 수 있어요? 아니 한 마리만 해 한 마리. 자 깨비님이 도전할 걸 깨비님이. 네. 입에서 살아날 것 같아서 너무 힘들어요. 근데 원래 굳이 생으로 안 먹어도 되거든요. 근데 왜 먹는 거예요? 정글 법칙이 나와. 쉣다. 어때요? 와 진짜. 와 뭐가 커마 5야? 뭐라고요? 뭐가 커마 5야 뭐. 구독자 1000명 올라요. 먹었었는데 솔직히 다 모시고 뱉었어요. 모시고 뱉었는데 이번에는 크기가 작아요. 저번과에 비해 지금 훨씬 작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바로 한번 아 나 또 깨비님이 삼키니까 부담감이 있네. 자 지금 이렇게 지금 바로 먹어볼게요. 초회를. 오 왜 똥도 먹어요? 왜 똥도 먹어? 야 소리 벗어. 아 근데 이거 조심해야 돼. 이게 터져요. 아 터져. 네. 몇 마리 그냥 넣고 좀 끼워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다섯 마리만 넣죠. 이게 원래 똥 다 빼고 먹어야 되는데. 괜찮아요. 똥 먹어도 괜찮아요. 어차피 지금 제가 봤을 때 똥 다 터진 거예요. 지금 방금 똥 파티 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 굳이 먹어야 되나요? 생각해보니까. 근데 아까 생 먹고 나서 이거 보니까 맛있어 보이는데? 네? 이게 맛있어 보인다고요? 아까 생 먹었으니까. 아, 생보다 낫겠지. 제가 이거 빨리 먹어볼게요. 이거 제일 헐거. 똥 없는 거. 제일 똥 많은 거. 여기 똥 없다. 자, 이거 먹어보겠습니다. 여기 투명해. 안에 있는 거 없어. 아무것도 없는 거 같은데?
튀긴 거 먹을만해요. 와 이거 그 맛 난다. 중국에서 먹던 맛 난다. 무슨 맛인데요? 기름 맛이야. 먹어보세요. 근데 괜찮나 보다. 나쁘진 않아요. 그냥 고소하니 한 번씩 드셔보세요. 네, 드셔보세요. 굳이 이렇게 해먹을 필요가 없는 게. 근데 요거는 똥이 아닌 것 같은데? 그걸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똥 네? 먹는다고요? 똥 드세요. 똥만 드신다고요? 이거 진짜 똥인데? 근데 원래 이게 굼벵이가 이제 간이 좋다고 해서 환으로 많이 드시더라고요. 거의 환으로 먹고, 그 즙으로 먹고, 가루로 먹고 이렇게 튀겨 먹거나 그런 거는 약간 좀 이렇게 먹는 데 있어서 좀 좋지는 않아요. 똥을 빼고 먹어. 아, 이 크다. 이거 드시게 형님? 해주려고. 아니, 네네. 다른 애들에 비해 너무 알찬데요. 제가 요 소금에 콕콕 찍어가지고, 자, 요거는 뭐 사실 쉽죠. 처음에를. 와, 뱉어버렸네. 이게 중국 맛이 제가 이제 중국에서 이제 불가사리랑 막 다 먹어봐가지고 이게 약간 불가사리가 기름을 굉장히 많이 먹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이랄까? 와, 근데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야, 이거 인장인가요? 생으로 드셨는데. 이거 인장인가요? 아, 그럼요. 패기가 장난이 아니시다. 역시. 만면 가자. 아 잠깐만요. 소금 같은 거 안 찍어주셔도 돼요? 아 약간만. 아 약간 위에. 약간만. 한 마리만 찍을게요. 뿌려드세요. 한 마리만 찍을게요. 아, 오케이, 오케이. 다섯 마리 다 같이 하니까. 만면 갈게요. 만면 갑시다. 만면 가자. 오. 비법성 유튜버야. 야 이제 소리가 달라. 표정부터 맛있어 보이네. 손바발 손. 이야! 추억이 약간 나왔거든요. 아, 그냥 물로 해주고. 아. 이야, 진짜. 안녕!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굼벵이를 먹어봤는데, 사실 이거는요, 그냥 재미로 먹어본 거고요. 저는 이거, 이제 먹이곤충으로 이제 샵에 가져가서, 우리 파충류 먹이고, 다른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 너가 먹을 거잖아! 거짓말 하지 마! 또 조용해! 죽는다!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열심히 먹고 남은 친구들을 제가 이제 먹이로 주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처음 친구는 이제 프라시나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먹거니? 앙? 우와우! 야! 너 좀 살벌한데? 써냐? 그리고 비어데 드래곤입니다. 먹어요? 맛있어요? 일단 약간 특식, 영양식으로 주면요 되게 잘 먹고요. 그리고 살도 되게 빨리 찌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뭐 한 달에 한 번이나 뭐 2주일에 아니 두 달에 한 번 정도? 조금씩 주는 편입니다. 제가 사육을 좀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키우는 가물치인데요, 가물치 한번 줘볼게요. 넌 먹을 거지? 먹어. 너 요즘 편식 좀 한다. 싫어? 어, 알았어. 알았어. 눈 감았어. 둥둥. 오. 쟤 입 벌리고 있는데 입 벌린 사이로 넣을게요. 어. 잘 먹네. 왜 먹을 거 있어요? 그냥 먹어봅시다. 응, 안 먹네. 무튼 잘 먹습니다. 이거 3D 그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산하고님이 세상에, 네, 애들이 조금 무서워할 만한 친구인데요. 지냅니다, 지내. 네, 잘 먹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열자마자 이게 FC 친구들이 저한테 오는데, 버릇들어서 그런가? 야, 이거 먹어. 이거 핀셋 피딩 되니, 뭐? 친구들이 이제 도마뱀인게 이제 닥스훈트라 해가지고, 얼씨구나. 뭐, 열심히 먹어봐. 아, 거기 똥 부분인데. 알아서 먹어. 옳지. 너도 먹고 싶어? 문아 이거 너 먹고 싶어? 먹으면 맛 없어. 마지막으로 너가 먹어줘. 어, 예, 기겁했다. 네, 여기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구경시켜드리는 건데요. 이제 파이어 살라만다라고 하는 친구들이에요. 요번에 약 30마리 정도가 입고가 되었는데 지금 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 되게 이쁘죠? 제가 중국에 가서 이것저것 많이 먹어봤는데, 무튼 오늘 굼벵이들로 저희가 사람들이 먹어보고 그 다음에 동물들한테 먹여보고 했는데 굉장히 의미 있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